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나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고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거 시장이 오늘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러게요. 지금 코스피도 약 3%가량 빠지고 네. 있고 코스닥은 뭐 거의 5%에 가깝게 지금 빠집니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말 우려했던 그런 경기 침체를 넘어서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뭐 저가 매수가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딱 지점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시장이 긴축의 강도가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네. 있는 상황에서 또 영국에서 나온 그런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좋고 좀 살펴보면은 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3%대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3%대 가까이 지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지금 연저점 6월달에 만들어놨던 직전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지수가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 버블 이후로 그 전에 만들어졌던 박스 상단까지 지금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네. 이번 주가 굉장히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일단 2027년도까지 하나로 약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일단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금리 인상,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크게 나타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확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영란은행이 11월 달에 울트라스텝을 넘어서 이제 1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거의 네. 확실시 된다라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감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좀 누락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에 좀 의구심을 또 키우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85년 이후로 지금 1파운드당 1.09달러 아래로 처음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또 달러 강세가 또 부추겨지면서 2002년 12월 이후로 지금 113선까지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지수 자체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지금 1.5%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1430원 라인이 일단 저항대 매물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돌파될 경우에는 상단은 1450원에서 95원대까지 15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저점을 제대로 잡고 확실하게 반등이 일부 나와주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확실하게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지를 확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시장이 크게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또 2.9%대까지 하락이 커지고 있으면서 2,222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4.68% 하락세, 695포인트, 환율은 1,432원 60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불안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참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참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어렵지만 뭐 도대체 저희가 어떤 섹터나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준비한 섹터는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반사 이익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종목당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은행과 지금 미국이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 역전이 좀 더 벌어졌죠.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네. 일단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도 11월, 12월 지금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최소한 0.75에서 지금 1%포인트 올리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연말 또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의 상단이 약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도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상단이 3.5에서 지금 3.9%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4%에 육박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시중 자금이 일단은 은행으로 좀 몰리는 영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예금의 증가는 은행 조달 금리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출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뭐 증권가를 비롯해서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신용 대출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하시는 그런 대형 은행주들보다는 네. 오히려 반대로 이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그런 채권 추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종목에서는 일단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채권 추심 업체의 우리나라 1등을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 대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현재도 2020년 이후로 영끌족들의 지금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영끌을 해서 주식 투자 또는 코인 투자로 이제 피해를 그렇죠.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이런 투자를 많이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에서 대출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들 그래서 오늘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8%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도 계속 단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네.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시작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을 줄 때 조정 구간에서 한 11,000원 포인트 21선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고요. 네. 오늘 또 종목 중에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도 오늘 지금 25%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라든지 채권 추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도 1년 장기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2년 장기평선 또는 1년 장기평선에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 그리고 고려신용정보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고려신용정보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또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이 종목은 뭐 채권 추심은 아니지만 일단 이금융 또 소비자 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네.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출에 대한 문제 이런 영끌족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주가의 탄력성을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것의 기저에는 결국에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 금리 인상이 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행주, 금융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추심 관련해서 이런 업종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정리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 중에 우성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을 최선호주로 금융주?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는 제주도민을 주로 대상으로 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2000년도 말에 정부에서 부실은행을 정리하면서 신한금융에 제주은행 인수 제안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게 시작이 된 기업입니다. 그쵸. 그래서 위탁 경영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제주은행의 지분 75%를 신한금융이 다 가지고 있는 신한금융의 자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실적 부진은 아직까지는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좀 받으면서
하면서 이자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또 대출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와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이제 75% 정도, 그리고 우리 사주까지 더해지면은 약 80% 정도가 유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가 약 20%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이 크게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상,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주가 눌림 구간을 잘 공략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도 한 20,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9,300원 아래에서 8,1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분할로 매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에서 16,000원 구간, 현재 구간부터는 30% 이상, 40% 정도까지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그만큼 좀 폭넓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7,000원 라인 잡고 윗구간에서 좀 천천히 분할 매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중소형 은행 중에 제주은행, 또 품절주로서의 매력도 함께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의 상승 흐름도 전반적인 시세도 좋은 흐름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어쨌든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금융주, 대형 금융주들을 좀 살펴보잖아요. 근데 오늘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대형 금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려는 세력의 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려고 할 때 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가 일단 팔고 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의 탄력도는 상당히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은 상황에서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테마주 쪽으로 접근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형주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 어쨌든 뭐 중소형주, 금융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어쨌든 시세를 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최선호주 제주은행이었으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